호라! 반갑습니다! 자, 최근 들어 출시되는 게임들을 보면 하드디스크에 설치하지 말고 SSD에 설치하라는 경고 문구가 나올 만큼 이젠 SSD라는 이 부품이 PC 표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C 익스프레스 5.0 기반의 그러니까 젠5라고 부르는 M.2 SSD가 출시되고 있지만 아직 범용성 차원에서 본다면 PC 익스프레스 4.0, 젠4 버전의 제품들이 가지는 장점이 아직까지는 더 많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샌디스크에서 얼마 전 PC 익스프레스 4.0 기반 젠4 버전의 새로운 M.2 SSD를 출시했습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M.2 SSD는 가격 저렴하고 성능만 좋다면 뭐 사실 그렇죠. 뭐 따질 거 없죠. 그렇지만 일단 갓 출시한 따끈따끈한 제품인 만큼 어떤 녀석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샌디스크 WD-Black SN7100 모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하지 않고 샌디스크라고 해서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자, 웨스턴 디지털은 2016년도에 샌디스크를 인수했어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이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을 독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래시 메모리 사업 부분은 샌디스크가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웨스턴 디지털의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한 이 SSD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샌디스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기존 제품들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모델명을 보고 아마 대충 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자, 이 모델은 SN770의 후속 모델입니다. 물론 블랙 라인업이라는 건 하이엔드 제품, 특히나 이 게이머들을 위한 제품이라는 걸 뜻하겠죠. 자, 제품 패키징은 딱히 달라진 것 없는 익숙한 모습입니다. 내용물은 보증서가 있고 그리고 바로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품의 세부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펴볼 모델은 2TB 모델인데요. 제품 스펙시트 중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이 낸드 플래시 부분과 컨트롤러입니다. 일단 낸드 플래시는 빅스8 TLC를 사용했고요. 컨트롤러는 샌디스크 A101, 뭐 속칭 폴라리스 3라고 부르는 컨트롤러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이 모델은 DRAM을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DRAM리스 모델인데 설계 단계부터 이 샌디스크에서 DRAM이 없는 모델에 맞춰서 설계한 새로운 컨트롤러가 있는데 그게 바로 폴라리스 3라는 거죠. 자, WD-Black SN7100은 총 4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가격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2 SSD의 경우 스펙상 기재된 성능에 얼마나 가깝게 성능을 뽑아주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크리스탈마크 벤치 테스트를 통해 살펴본 제품의 성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만 두고 보면 제품 스펙에 가까운, 네, 제품 스펙과 큰 차이가 없는 성능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 기존 SN770과의 성능 차이는 예상보다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한 결과만 두고 보면 읽기 성능에서 한 30% 이상, 쓰기 성능에서 한 45% 이상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실사용 부분에서는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는지, 성능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스토리지 테스트를 할 때 뭐 여러 벤치 테스트를 하고 여러 벤치 항목 그런 수치들 이렇게 막 보여주는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보고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실사용에서 그런 게 어떤 차이로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자, 먼저 게이밍 부분에서의 성능을 살펴보는 3D마크 스토리지 테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3D마크 스토리지 테스트는 게임을 할 때 로딩이라든지 저장 그리고 게임 파일 설치 등 여튼 이 게임과 관련된 스토리지의 성능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3D마크 테스트 결과를 기반으로 보면 SN770 대비 평균 8% 정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크리스털 마크에서 나온 성능 차이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벤치마크 결과를 토탈해서 본다면 대략 한 10% 정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크리스털 마크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SN850X1은 3D마크 테스트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조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어요. 자, 상당히 좋아진 것은 맞지만 SM850X1은 그렇죠. 라인업의 등급 차이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뭐 거기에 걸맞게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히 결과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자, 다음으로 일상적인 사용성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구동이라든지 작업용으로 사용했을 때의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10의 스토리지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PC마크10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D마크 스토리지 테스트라든지 PC마크10의 스토리지 테스트 결과를 한
함께 두고 본다면 물론 게임에서의 성능이 절대 부족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두 벤치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인 환경에서 작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 구동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반적인 PC 사용 환경에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캐시 및 지속 쓰기 성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M.2 SSD는 데이터를 기록할 때 캐시를 사용합니다. 대용량 파일을 저장하거나 옮겨올 때 높은 속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속도가 툭 떨어지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자,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는 이런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약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긴다든지 저장하는 일이 잦을 경우라면 사용하는 캐시 크기와 캐시 구간 이후 저하되는 속도가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통 이 부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더티 테스트를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쓰기 속도는 초당 5GB를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650GB 정도를 기록한 다음에는 속도가 초당 3GB급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이 사용하는 가상 SLC 캐시 크기는 대략 650GB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LC 캐시 사이즈로만 본다면 매우 인상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캐시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면 아주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딱히 캐시 사이즈로 인한 성능 저하를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디스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저장된 데이터가 많을수록 속도 쪽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 정도 크기의 데이터를 장시간 쓰는 상황은 잘 없을 테니까요. 캐시 부분은 네,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열 부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SD를 사용하게 되면 열이 발생하죠. 보통 읽기 작업보다 쓰기 작업할 때 이 발열로 인한 영향이 큽니다. 대부분 일정 온도 이상 과열되게 되면 제품의 성능이 저하된다, 스로틀링이 걸린다 라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자, 이 모델을 방열판 없이 사용했을 때와 메인보드 방열판을 장착을 해서 사용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꽤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쓰기의 경우 온도에 다른 뭐 약간의 조정이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방열판이 없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 거죠.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사실 예, M.2 SSD는 리뷰를 길게 할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영상이 짧습니다. 자, PCI Express 4.0 버전의 M.2 SSD는 이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PCI Express Gen 5, 그러니까 5.0 버전의 M.2 SSD의 속도가 과연 일반적인 유저들한테 필요한가? 이게 또 유의미한가? 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가격이라든지 범용성 차원에서 본다면 PCI Express Gen 4 버전의 M.2 SSD는 아직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서 이전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또 DRAM이 없는 모델이지만 DRAM 기반 드라이브와의 격차를 상당히 줄이는데 성공한 모델이 오늘 살펴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도 PCI Express Gen 4 버전의 거의 상위급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는 등 샌디스크의 어떤 새로운 컨트롤러의 성능이 두드러진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또한 발열 관리 부분에서도 인상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PC뿐만 아니라 노트북이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5 같은 콘솔 기기에 사용할 제품으로도 충분히 참고해 볼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PCI Express Gen 4 버전의 M.2 SSD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살펴본 이 모델은 참고를 꼭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운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M.2 SSD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니냐? 예, 속도가 빠른 게 최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 맞아요. 예,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튼 아직까지는 PCI Express Gen 4 버전이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사용하기 편한 건 사실일 겁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있으시다거나 M.2 SSD 관련해서 뭐 어떤 내용이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제가 총 세 분에게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WD 블랙 SN7100 모델 2TB 이 용량으로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